네, 국토 최남단 서귀포에서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나무 심기 행사가 올 들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500그루의 나무를 직접 심으며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간되지 않은 마을 공동목장에 주민과 자생단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삽을 이용해 힘껏 흙을 파내고 6년생 황칠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하나 둘 식재하자 썰렁했던 마을 목장은 제법 잘 가꿔진 녹지 공간으로 변합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국토 최남단 서귀포에서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나무 심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범지구적 문제가 되는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심고 또 미래에 또 여기 오늘 심는 나무가 이제 황칠나무입니다. 미래 이제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 이제 하면 이제 좋겠고요. 참가자들은 나무 심기를 통해 기후 위기로부터 환경을 지키는 나무와 숲의 역할을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나무를 심게 돼 가지고 이 나무들이 이제 자라게 돼서 공기도 청정해지고 자연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뜻깊은 일을 한다는데 이번에 식재된 황칠나무는 사계절 잎이 지지 않는 상록교목으로 꽃이 필 때 꿀을 많이 함유해 주요 밀원 수종으로 꼽힙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나무 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약 14억 원을 투입해 85헥타르 규모의 밀원 수림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 자원 조성과 양봉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봄이 가장 먼저는 우리 서귀포에서 전국 최초로 나무 심기 행사라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서귀포시는 우리 제주도의 600만 그루 나무 심기 정책에 발맞춰서 이런 오늘처럼 이런 황칠나무 같은 밀원수도 심고 푸른 숲 가꾸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서귀포에서 시작된 나무 심기는 다음 달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